안녕하세요. 인천의 핫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니쉬의 임혜정입니다. 까꿍! 살기 좋은 인천에 함께 나눌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Are you ready? 인천 수돗물 이제 믿고 마실 수 있어요. 인천의 수돗물이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국제인증을 취득하면서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더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ISO 22000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표준 규격인데요. 지난 8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송경수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총괄대표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불편에 끼치게 드렸지만 항상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꼭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이 수돗물을 잘 관리해가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상수도 관련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는 지난달 병이 미추홀찬물 생산시설을 포함해서 봉촌, 부평, 수산, 난동정수장 등 인천 관내 4개 정수사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를 마쳤는데요. 이번 ISO 22000 인증 획득으로 인천의 수돗물이 체계적인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생산 공급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어휴, 인천! 믿고 있었대구!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올해 12월까지 여과지 도장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188억 원을 투입해 위생관리 개선 및 추가 관련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배달 쓰레기 잘 버리고 배달이음 할인 쿠폰 받자. 인천시가 일회용 배달용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 찌거스 배달 분리배출 챌린지를 추진합니다. 찌거스 배달 분리배출 챌린지는 시민들이 일회용 배달용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거나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 및 포크 수령을 거절하는 화면을 인증하고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챌린지는 배달 이음과 협업으로 진행해 배달 이음 팝업창에 2주 동안 게시되며 그린 인천 사이트와도 연계해 배달 용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와, 나도 꼭 참여해야지. 챌린지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9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고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 180명에게 배달 이음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인천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일회용 배달 용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그리고 자원순환 실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인천 이 그린 페이스북, 버리스타 인스타그램, 시 자원순환과를 찾아주세요. 신광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9월 1일부터 화물차 통행 제한 전면 시행.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이 전면 시행됩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제1호 과제로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아동학대 예방 등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신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민들의 치안 요청에 대응해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잘했네, 잘했어. 화물차 통행 제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고요. 또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 사거리부터 인하대 병원 사거리까지 총 1.1km 구간으로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 등이 통행 제한 대상 차량에 해당됩니다. 이번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 제한 전면 시행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같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등 더욱 노력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한 줄로 읽어줄게요. 쇼디슈. 인천시 24시간 365일 정신응급병상 운영. 인천 참사랑병원, 글로리병원, 삼정병원 등 4개 정신응급병상 확보. 24시간 상담부터 응급출동, 치료와 보호까지 신속하게. 언제든 전화주세요. 송도 국제도시 아이트립 아이오더 서비스 개시. 모든 교통수단 정보 통합해 최적의 맞춤형 이동 경로 안내, 이동 중 주문 결제도 가능. 줄 안 서고 빠르게 픽업도 가능. 송도 주민들 너무 부럽다. 인천만의 특색 있는 청소년 열린 공간 조성. 2025년 도림고등학교 이전 부지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준공. 설계로 인한 공백 기간에는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로 활용 예정. 우리 청소년들 인천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봐요. 이상 인천의 뜨거운 핫이슈 이니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끝!